형 반드시 이게 한번 뛴다니까. 머리가 띵? 여름엔 춥게 겨울엔 덥게? 디스까지 거기다가 또 패션 보이! 아 그러면 이제 저희 뭐 할까요? 딩고는 앰비션이랑 컸어야 돼. 뭔 말인지 알겠다. 딩고에서 조회수 탑 먹을 수 있는 콘텐츠를 좀 알려주세요. 번지점프 빼고? 어? 번지점프는 절대 안 돼. 번지점프는 절대 안 돼. 번지점프는 절대 안 돼. 번지점프는 절대 안 돼. 되게 시점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. 네. 아 번지점프. 아. 형 뛰셔야 돼요. 일단 나 혼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일주일 동안 하긴 했어. 차트 1위. 차트 1위. 차트 1위야. 어차피 못해. 차트 1위 이틀 동안 유지하면은 번지 점프 그냥. 아니면 차트 11위. 아 2위. 떠는 거 없이 그냥 바로 차고. 그러니까. 그래서 지금 제가 막 말하는 아니 반드시 1위 한번 뛴다니까. 아니 아 이틀 말 1시간 하셔. 나 찍으면 바로 그냥 딩고랑 각형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바로 우리는 다 알아서 찍어. 알아서 바꿔. 아 오케이 오케이 같이 안 찍어. 어 그럼 이렇게 하자. 1위. 와 피자 왔다. 피자 왔다. 그 시간이 늘어날수록 한 명씩 늘어납시다. 볼만할 것 같은데? 중국 스트리밍 공장 좀 알아봐야겠어. 기간제는 안 두는 거예요? 네 그냥 1위만 찍으면 돼. 그러니까. 10월에 막 찍으면 가는 거예요. 자고 있어도 가는 거죠. 그치 유통기한 없이 가죠. 그리고 1위 했다가 5위 내렸다 다시 1위 한 번 더. 그럼 한 번 더. 그럼 한 번 더. 저희 우리 네. 훅 챌린지 하기로 했잖아요. 네네. 저희 훅 챌린지 이제 다 각자 훅 쏴가지고 훅 챌린지를 한 번. 자 오늘 훅 챌린지 다들 준비됐지? 고등배포 찍는 기분이네. 익명인 상태로 너의 가사를 우리가 평가를 할 거야. 아주 그 냉혹하게. 이게 쇼미더머니 약간 그 기분이구나 그치? 이게. 두 번째 이제 우리 녹음한 거 들으면서 멜로디 평가 들어갈 거야. 자, 첫 번째 거 갈게. 누가 썼는지는 모른다. 돈은 잠시 내려둬. 아, 이 너무 부정적인데? 형 모양 손을 들어 슈리라. 아, 너무 잔인하다 이거. 무비스타 가로치고 총 모양의 오른손. Like a movie star. 가로치고 shooting like a movie star. 자 다음 가사 calling you. 술에 취해서 너가 받지 않아도 it's okay. 이별 노래인가 이거? 비트랑 저도 근데 elevation way. Yeah I got that. No more stress. 아니 전화해놓고 왜 갑자기 스트레스를 먹고 자랑하는 거잖아. 한글이 몇 글자 없어. Vision way, vision way, vision way, vision way. 마지막 세 번째 거야. 베이베 그 걱정은 미뤄둬. 어우 내가 이미 긍정적이야 이미. 그대 날 믿어줘. 아 로맨틱까지. 손을 들어 right. Hey 총 모양을 만들래? 갱 그리고 갖다 쏴. 이것도 약간 잔인하다.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만들래? 아까도 쏴야 돼. 나는 그게 느껴졌어. 그 큐트제 화살 뭔지 알지? 이 사람은 진짜 러블리한 것 같아 사람이. 그러면 다음은 이제 멜로디 평가. 들어갈까? 3일 이렇게 갈까요? 3일. 네.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우리에게 들려줘 목소리 총 모양 손을 들어 슈리러 May I know you want it like a movie star. 그러면 웨이체드랑 나랑 효은이랑 셋이서 한번 회의를 해서 뭐 잠깐 각자의 훅에 대한 어필을 하고 같으나 이제 훅을 훅이라고 안 불러요. 창모라고 불러요 사람들은. 그 훅 부분 훅이라 쓰고 창모라 읽는다. 그치. 그러니까 앞으로 걸그룹 노래 들으면서도 네. 이 노래 창모 좋네? 어 블랙핑크 창모 좋네? 이거는 진짜 돈이 오는 훅이다. 머리가 띵, 여름엔 춥게, 겨울엔 덥게. 디스까지 거기다가 또 석. 아, 살짝 빼는 거 같은데 지금 살짝 뺐어. 살짝 뺐어 지금. 좀 더 가져야 되는데. 아, 다음 창모 어필. 창모 챌린지네. 저도 훅으로는 아, 혹 창모, 창모. 창모는 창모는 좀 찌질해. 내 창모는 쓰레기 타구만. 오케이.
저희 핸드 사인이 이게 총 모양이잖아요. 그렇지. 슛이 총으로 쏜다, 영화를 찍는다. 그 두 가지 의미로. 우리가 그러면 너희들의 창모를 한번 네. 결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. 자, 창모 메이커들을 다 같이 네, 바꾸고. 그래. 오케이. 네. 창모 짜느라 수고했어. 네, 감사합니다. 진짜 이런 걸 잘 못하는데 1등은 일단은 저고 3등은 아마 창모 아니야. 창모 형이 너무 입을 잘 털었어.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속상할 것 같아요. 9등은 1위죠. 2등은 전 개인적으로 창모 창모는 좀 촌스러운 게 너무 한국이야. 너무 한국말이 말이 많아. 광룩해야 되는데. 저는 당연히 창모의 창모죠. 얘네들은 아직 이제 떠오르는 새끼였어. 하지만 저는 태양이에요. 제가 아까 그랬죠. 훅이 아니라 이제는 창모로 변할 것이다.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그 창모의 창모 그 자체예요. 진짜. 자, 우리의 결론은? 빙고 앰비션 노래 나오니까 창모 반지점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. 네. 네. 웨시언 보이! 웨시언 보이!